문자 이런 걸 받아보셨고 아, 들어보셨는지 들어보셨겠죠. 심각한 수준이죠, 사실. 아, 그래요? 저한테 네. 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오냐면 네.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전부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뭐 다 이민을 가서 부산의 집값이 올랐다 이런 거예요. 땅을 사셨다. 네. 일단 과연 그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겁니까 이 방사능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예, 예. 있었잖아요. 예. 그때 기형아가 두 배를 태어났고요. 출산율이 두 배가? 네, 두 배를 태어났고 그다음에 유아 사망률이 1.5에서 두 배. 네. 그다음에 지역 주민 60%가 갑상선 질병에 걸렸고 네. 특히 암 발생률이 어린이한테는 6배에서 10배로 늘어났습니다. 아, 아이한테도 암 발생. 말만 들어. 그러니까 어린애일수록 여자일수록 더 위험한 거죠. 혹시 CT 한번 찍는 거랑 그 아까 식음료를 마시는 거랑 어느 게 더 위험한 건가요? 어, 그거를 이제 양에 따라 다른 거죠. 왜냐면 피부 떨어진 양이 낙진이 떨어졌잖아요. 그 양이 얼만큼 적느냐 크느냐 따른데 암말은 CT 찍는 것보다는 방사능 낙진이 훨씬 더 많이 위험합니다. 단순 비교는 안 되는. 적어도 그 CT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교수님 정말 방사능을 띄고 싶죠. 굉장히 이지적이세요. 아, 그래요? 이지적. 느낌 좋게 말씀하세요. 교수님 느낌. 진실합니다. 네. 멋지게 하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참, 말만 들어도 무서운 얘기인데. 아, 그러네. 뭐, 카드라 통신.